새우를 다 먹었는데. 야 너웅. 안녕. 뭐야 아까 새우 아까 방송하던데? 야 혜지야, 네 아까 방송 제목 보니까 옆집에 그 연예인 산다더만 누구 살아? 야 박대세! 박대세씨 들리나요? 여보세요? 중이에요. 내 서러워가지고 방송 잡으려고. 아 진짜? 카톡 나와. 카톡? 어 그래 알겠어 잠깐만. 분위기 왜 이래? 강퇴 누적으로 채팅 금지를 당하였습니다.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. 단순히 따먹고 싶다고 했다가 운영자님한테 풀어달라 그러면 풀어준다 바로. 난 진짜 웃는 줄 알았어요. 새야 방송 접잖아? 다시 웨이터 해야 돼. 방송 해야지. 내가 예전에 그래가지고 그날 탐방을 뭘로 했었냐, 부캐가지고 했었어요. 부캐가지고 들어가서 이런 거 했지. K가 님 좋아한대요. K가 님 욕했어요. K가 님 이상형이래요. K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런 거 있잖아. 세야 번호 하나. 응. 세야 전화해. 오빠 담배 좀 피고 올게. 여보세요.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. 뭐야 세야 왜 전화 안 받아? 다시 걸어주세요. 야 박태세 나 담배 피러 갈 거라고 빨리 진행해 달라고. 매니저 끊기는데. 아! 나 줄게. 나 줄게. 담배 좀 피고 올게. 박대세 씨 너 프로비지 아닙니까? 진행 좀 해주세요. 아이 박대세 씨! 아 박대세 씨 담배 피고 싶다고요. 아 왜요? 여보세요. 지금 딱 보니까 저 새끼 담배 피고 나 시사를 하면서 나한테 방송 던지고 갔지. 어떻게 알았어요? 야 오면은 나 고매 넣으러 줘라 해줘. 아니면 네가 몰래 좀 해줘. 고매요? 근데 여러분 세아 오빠가 진짜 고마운 게 감동다 혼자 해라. 자 지금부터 저는 아니 너무 부담스럽다. 저 지금 저 백달인데 이렇게 놓고 가면 어떡해요?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더 부탁드리겠습니다. 부탁드립니다.